안녕하세요. 랜드로버 사용설명서의 디코입니다. 오늘은 랜드로버의 마일드 하이브리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랜드로버 홈페이지에 보면 전기차에 대한 안내가 나와 있는데요. 순수 전기차에서부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그리고 하이브리드, 마지막으로 마일드 하이브리드에 대한 간단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일드 하이브리드는 자동차를 감속할 때 손실되는 에너지를 회수 및 저장했다가 재사용해서 엔진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동영상은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뉴 디스커버리 스포츠의 마일드 하이브리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차량이 서서히 멈추게 되면 화면 왼쪽의 그래픽에서와 같이 4개의 바퀴에서 전기가 모이게 되고 차량이 다시 출발하게 되면 모인 전기를 다시 4개의 바퀴로 배분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유심히 보지 않거나 내용을 잘 모르고 봤을 때는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신형 이보크에서는 조금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에코 스탑 스타트 마일드 하이브리드 일렉트릭 비에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차량이 서서히 멈추게 되면 손실되는 에너지가 가운데 있는 배터리로 모이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다시 서서히 출발하게 되면 모아둔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마일드 하이브리드 차량의 오토 스탑앤고 기능에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요. 17km 이하의 속도에서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있는 상태에서만 엔진이 정지됩니다. 이와 같은 랜드로버의 마일드 하이브리드는 보시는 그림에서와 같이 1번 인제니움 엔진, 2번 스타터 제너레이터, 3번 48V 배터리, 4번 컨버터 등이 함께 연동돼서 이루어지게 되며 이산화탄소의 감소와 토크의 향상, 그리고 6%의 연비 절감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뉴 디스커버리 스포츠에서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차량이 서서히 멈추게 되면 약 20km 정도의 속도에서 이와 같이 엔진이 꺼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차량이 완전히 멈춘 다음에 브레이크를 꾹 밟으면 홀드 아이콘이 활성화되면서 브레이크 홀드 기능을 사용 중이라는 것을 알려주게 됩니다.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고 엑셀을 가볍게 밟아주면 엔진은 다시 자동으로 걸리게 되며 브레이크 홀드 기능도 자동으로 비활성화되면서 차량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제가 여기서 강조드리고 싶은 내용은 현재 랜드로버의 마일드 하이브리드는 뉴 디스커버리 스포츠와 뉴 이보크에만 있는데요. 모두 디젤 엔진에만 적용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비해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새롭게 적용되면서 RPM 세팅 값이 조금 높게 형성이 돼서 보다 출력이 향상된 느낌을 받을 수 있고요. 디젤 엔진 특유의 진동과 소음이 상당히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부분은 직접 시승을 해보면서 느낄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저속일수록 그리고 낮은 기어 비일수록 더 많은 차이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랜드로버의 마일드 하이브리드는 별도의 설정 없이 차량에서 자동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와 같이 오토 스탑앤고 기능을 사용 중에 약 20km 이하의 속도에서 엔진이 자동으로 꺼지는 것으로써 이 차량의 마일드 하이브리드 기능이 적용되었다는 것을 눈치챌 수 있고요. 차량이 완전히 멈추기 전에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면 엔진에 다시 시동이 걸리게 되며 엑셀을 밟아서 주행이 가능해집니다. 오토 스탑앤고 기능을 사용 중이고 약 20km 이하의 속도에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브레이크에 발을 밟고 있지 않으면 엔진은 자동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나 약 20km 이하의 속도에서 언제든지 브레이크를 밟기만 하면 엔진은 자동으로 꺼집니다. 뉴 디스커버리 스포츠와 뉴 레인지로버 이보크의 추가 기능 화면에는 4x4i 기능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오프로드 정보를 누르면 휠 정보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휠 정보 화면에서 현재의 기어 상태와 핸들을 돌렸을 때 앞 바퀴의 움직임을 볼 수 있는데요. 기존의 자물쇠 모양의 센터 디퍼런셜 락 아이콘이 사라졌습니다. 실제로 주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면 상단에는 현재 기어 상태와 함께 이륜구동과 사륜구동 아이콘이 생겨났고요. 사륜구동으로 바뀌게 되면 사륜구동 아이콘과 함께 아래 그림들이 전체적으로 주황색으로 바뀝니다. 엑셀을 밟으면 4개의 각 바퀴 옆에 5개의 그래프에서 현재의 구동 배분을 보여줍니다. 현재 이 차량에는 센터 디퍼런셜 락 시스템만 적용되었기 때문에 앞바퀴 2개와 뒷바퀴 2개가 같이 연동돼서 움직이는데요. 리어 디퍼런셜 락 시스템이 적용된 차량이라면 뒷바퀴 2개의 왼쪽과 오른쪽의 구동 배분이 각각 다르게 표시됩니다. 디퍼런셜 락 시스템은 별다른 설정 없이 자동으로 작동하게 되며 사륜구동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되면
2륜 구동으로 바뀌게 됩니다. 랜드로버에는 마일드 하이브리드 외에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도 있습니다. 현재 레인지로버와 레인지로버 스포츠에 각각 적용되고 있는데요. 국내에는 레인지로버 스포츠의 P400E 모델이 들어올 예정이었다가 잠정 중단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의 랜드로버 차량을 쉽게 접해보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앞서 살펴본 마일드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우 별도의 설정이나 관리가 필요 없는 데 반해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우 별도의 충전이 필요합니다. 레인지로버 스포츠 P400E 모델의 경우 충전하는 방식에 따라 최대 7시간 반가량의 충전 시간이 필요한데요. 완전 충전이 되었을 때 전기 모터로만 갈 수 있는 최대 이동 거리는 약 51km에 달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관리만 약간 해준다면 기존에 있던 내연기관 엔진과 함께 전기 모터를 병행해서 사용이 가능하며 순수 전기차에 비해 보다 많은 이동 거리에 장거리 주행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랜드로버에서는 마일드 하이브리드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와 같이 장거리 주행이 가능한 순수 전기차를 개발 중에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마일드 하이브리드와 함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까지 알아봤는데요. 다음 동영상에서는 클리어사이트 룸미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잊지 말아주시고요. 랜드로버 패밀리 클럽 네이버 카페에서 보다 빠르고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